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종암동 주민자치의 교육청소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자입니다. 저는 사회복지사이고 사회복지 연구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요. 작년부터 종암동과 이웃사를 알리는 주민 해설사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교육청소년 분과에서는 가능한 청소년의 시각으로 일상적인 일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네,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올 2020년 또 사업이 저희가 이제 이웃사 아카이빙 사업, 종암동 소식을 알리는 너나들이 사업,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나눠 쓰고 빌려 쓰는 경제활동을 배우는 공유 사업 세 가지로 진행하고 있고요. 저희 분과위원님들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, 교육과 교육청소년에 관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활동인지 힘들지 않는 부분이 없었겠지요. 그렇지만은 제가 이 일들을 맡으면서 처음에 생각한 것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주민자치를 저는 생각하기에 작은 국회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 분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님들의 의견과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대면 회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면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임원 회의를 계속했고 자주 했습니다. 저희는 지속적으로 자주 하면서 그 내용들을 그 단체방에 올리고 또 거기서 투표창을 열어서 동의 절차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많이들 위원님도 적응되고 저도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적응해 가면서 지금은 각 분야에서 예,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희가 그 2월 분과의 결과 그림자 극으로 이웃사님을 표현해 보자고 그림자 극단을 구성하기로 했었거든요. 근데 주민 이 자치 사업에는 항상 주민이 참여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극단을 구성하려면 주민 참여를 해야 하는데 주민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2월 회의 때 두 번째로 이제 나왔던 그 의견이 문화공간 이웃사를 제가 기념관으로 칭하겠습니다. 기념관 내 확장 사업으로 예, 하는 거는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 두 번째 의견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. 종암동을 알리고 이웃사를 알리는 주민 해설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해설과 관련하여 기념관 구청 담당 직원을 좀 미리 알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직원에게 통화를 해서 그쪽은 어떻냐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쪽 역시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우리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냐 하고 협업을 제안을 했고요. 그래서 3월 19일 날 저희가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기념관에서 저희 주민자치에 저와 부위원님 그리고 그 기념관 담당자 근데 지금 상주 그 기념관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성북구 재단 직원들이거든요. 그 재단 직원하고 같이 이제 다섯 명이 앉아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. 항상 제가 그 주변을 갈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. 작년 12월에 저희가 개관을 했잖아요. 기념관을. 그런데 기념관이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앞이 좀 협소합니다.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공원이 조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주변이 좀 복잡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원도 살고 복지관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협업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다가 그 의견이 모아졌고 예,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이 종암동 주민들이 좀 자주 찾는 랜드마크와 한번 해보자. 예,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저희가 네, 그걸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
주민자치회가 지역 내 공적인 문제를 스스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조직이라면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과 주민 참여가 중요하거든요. 그랬을 때 저희 종암동은 동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앞장서는 성숙한 주민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일 테고요. 두 번째는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들을 발굴하고 제안함으로써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공동체로서 주인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. 이렇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주민들이 많다. 그런 면을 저희가 매력으로 꼽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관주도가 아닌 그 주민 스스로 그 발굴한 의제들이 상정되었을 때 그 의제에 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관과민이 하나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종암동 주민자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